아, 영상이야? 한쪽 한쪽. 이야, 지혜. 응, 엄청 좋아. 민호 씨, 제가 물어보는 거 다섯 글자로 대답하는 거예요? 정말 막 들이댄다, 막 들이대. 어제 뭐 했어? 일찍 잠잤어. 주량은 얼마? 모든 술 반병. 오, 쉽네, 쉽네. 민호 씨 좋아? 응, 엄청 좋아. 아, 네 글자인데? 응, 엄청 좋아. 내게 팬이라? 어? 내게 팬이라? 신 같은 존재? 오. 오리래. 그럼 마지막 할 말? 항상 고마워. 항상 고마워. 이걸 어떻게 편집했을라고? 어떻게 되겠지 뭐. 잘 지웠냐? 안녕하세요, 이민호입니다. 지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분에게는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사실 저는 짧지만은 않은 공백의 무게 때문인지 마음 한구석이 부담감과 조급함으로 차오를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늘 한결같이 늘 그 자리에서 저를 응원해 주시고 믿음을 주신 여러분이 있었기에 오히려 제 자신 그리고 제가 가야 할 길을 더 굳건히 다지는 시간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배우 인생 1막을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었던 것도 매 순간 행복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던 것도 오직 단 하나뿐인 민호지 여러분 덕분이었습니다. 땡크라는 단어는 띵크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누군가가 전한 따뜻한 마음과 행동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보답하라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 여러분께 받은 무한대의 사랑을 다 갚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먼 훗날 돌아봤을 때 여러분이 저와 함께한 기억을 되뇌었을 때 이민호라는 배우 덕분에 인생이 조금은 더 설렜고 즐거웠고 힘이 되었다고 느낄 수 있다면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걸로 어느 정도의 땡큐가 갚아졌다 생각하며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라는 설렘을 안고 제 2막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그간 함께하지 못해 아쉬웠던 시간은 뒤로 하고 이제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많이 만들 수 있었으면 합니다. 지난 팬미팅에서 이러한 비슷한 말을 했던 것 같은데 우리에게 이어진 인연의 고리들의 끝이 어디까지인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제게 종합 선물 세트처럼
언제나 행복함을 안겨주는 존재입니다. 누군가와 함께여서가 아니라 함께하는 누군가가 여러분이어서 감사합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당신들에게 민호가 오케이. 어? 또 느낌 있는데 방금 거?